차렷 경례.
마음 비우고 해야겠다. 마음 비우고. 푸른 영혼님, 푸른 영혼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누가 주셨어요? 오빠야 고마워. 오빠야 고마워. Thank you. I love you. Thank you. 이제 붙이자 부. 부가 한번 쳐보자. 아이고 막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. 아까 저기 무대 올라오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희 각설님 공연하실 때 뒤에서 얼마나 졸았는지 이제 잠이 깨네. 이제 잠이 깨. 아이고 자 목소리 크지? 응? 여자가 이렇게 크게 치면서 메들리 하는 각설님들 많지 않다. 우리 모델이 공연하는 우리 청이 북 또 끝내주고 여기 있는 또 캔디 메들리로 북치고 장구치고 대한량 끝내주고 지금부터 항구의 남자 노래방 뿐이고 나무꾼까지 메들리로 북 한번 치고 티얼스 가지고 북 나한테 한번 치고 시골길 가지고 장구 나한테 한번 치고 풀 세트로 한번 가볼게요. 알았나? 아니 얘 하면 내가 싸가지고 없는 것 같잖아. 그래야지. 알았나? 동네는 내 말 안 들리나? 들리나? 알았나? 고마워. 같이 해줘야지. 같이.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 줄 알아요? 사람 인자가? 이거 왜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. 이 봐봐. 사람들이 한 번으로 사람 인자로 쓸 줄 알아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. 캔디가 가르쳐 드릴까요?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? 서로 기대면서 살으라고. 자 이게 하나가 없어 자빠지잖아요. 자 이게 없어 자빠지잖아. 그래서 서로 기대고 살으라고.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거래요. 얼마나 똑똑해.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. 얼마나 그지들도 요즘은 얼마나 공부하는지 알아요. 자 그래서 캔디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. 어차피 여기 그지 각설이 마당에 놀려고 나오셨지 즐기시려고 나온 거지. 전일에 가시나가 잘하는지 저가시나가 잘하는지 심사하러 나오시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. 이왕 나오셨으니까 즐기시고 재밌게 웃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실 때는 좋은 것만 갖고 가시라고. 아셨지요? 알았지요? 그래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시니까 한번 가봅시다. 준비됐으면 난 그래도 박수는 한번 듣고 가고 싶어요. 아니. 내가 치라고 하면 그때 쳐줘. 알았지? 왜냐면 저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시는데 구례 산수유 축제 캔디 공연한다고 보고 계시는데 박수 소리도 막 안 나고 박수 소리도 얼마 안 나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좋다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캔디 기 좀 살려주세요. 자 지금부터